중독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다 집중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독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중독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첫째는 중동에서는 오일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오일이 모든 나라에서 다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로 해서 모든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이제 중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은 온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는 세계의 서양의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가 다 중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교가 중동에서부터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동양 종교에 비해서 서양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동양에서는 가령 불교와 유교 그렇게 대립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렇게 두 종교를 한꺼번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면 유대교, 기독교면 기독교, 이슬람이면 이슬람 그것을 믿지 두 종교를 한꺼번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서양 종교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민족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배타적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이 세계의 최고의 예언자이고 예수도 예언자인데 마호메트보다는 아주 질이 떨어지는 예언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종교 내에 또 교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파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 종파, 하나는 시아이트 종파입니다. 선이 종파는 정통파입니다. 그리고 또 수적으로도 최대의 종파입니다. 아랍 말로서 수나라고 하는 것은 tradition,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나 순이들은 수나를 아주 존중합니다. 전통을 존중합니다. 첫째로 코란, 코란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경인데 이슬람 경전입니다. 이 경전을 신성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Sayings and Doings of Mahomet. 마호메트의
마음의 뜻에 했는 말, 또 마음의 뜻에 했는 행동, 이것이 이제 이슬람의 전통인 것입니다. 또그 다음 전통은 collection of moral and legal traditions, supplementing the Quran. 코란이 이슬람교의 기본적인 경전이긴 하지만은 코란에서 모든 것이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통적으로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그러한 전통들도 이제 이슬람에서는 중요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니파에서는 이두 가지 마호메트의 은행 또 그동안 이슬람교가 지내오는 동안에 생긴 도덕적인 법적인 전통 이러한 것이 이슬람의 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나를 신적인 권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아이트파는 말하자면 섹테리언 종파적인 종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Persian branch of Islam, 이슬람의 페르시아 종파인 것입니다. 칼리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칼리프는 말하자면 마호메트의 후계자입니다. 이 칼리프를 다른 지방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칼리프는 항상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야 하고 페르시아 지방에 있어야 한다. 이 칼리프가 다른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 또 다른 지방 사람이 칼리프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알리도 칼리프의 한 사람인데 아주 권위 있는 칼리프였습니다. 이 칼리프와 또 그의 추종자들이 신적으로 안수된 칼리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맘은 진실한 지도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맘은 칼리프는 후계자지만은 이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맘은 이슬람 교회에서 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이트를 보면은 they hold many festivals. 이것은 수니파에서는 별로 없는 것인데 이 시아이트파에서는 축제, festivals,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 무슨 절기를 만들어서 그 축제를 많이 하고 이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슬람교의 말하자면 신앙을 부흥시키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produce 모아 더비스
덜비스라고 하는 것은 탁발성인데, 시아이트 바에서는 탁발성을 많이 냅니다. 중동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고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이슬람교 내부에서의 전쟁도 있고 또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의 전쟁 또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전쟁 이렇게 전쟁이 늘 계속이 되고 또 외부 세력 그 오히려 주권을 잡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그 오히려 주권을 잡는 그러한 전쟁 이러한 일이 있어서 중동은 항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동 정책은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될 수 있는 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동에서 생기는 전쟁 가운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이 가장 적당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당한 나라에게 그 문제 해결을 맡기고 미국은 빠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미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중요한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생각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동 문제를 생각할 때 friend, for 그러한 관념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편이나 안 그러면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은 friend입니다. 저쪽 편은 foe입니다.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과 저쪽 편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리아가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터키 또 걸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또 이란 등과도 협의해서 시리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아사드 정권이 근지하고 있습니다. ISIS를 붕괴시켜야 합니다. 이 ISIS를 국제적인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ISIS를 전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리아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ISIS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State of Islam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ISIS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할 것이면은 이것은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라고 하는 말의 머리 글자만을 떼는 것이 ISIS입니다. Islamic의 그 I자가 떼고 그 다음에는 State의 S자, 그 다음에는 이라크의 I자, 그 다음에는 시리아의 S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고 하면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라크 나라와 시리아 나라를 전부 다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종교,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종교는 바로 제대로 된 이슬람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두 나라를 점령해서 진실한 이슬람 종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ISIS 군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의 전쟁은 이슬람 국가, 이슬람 세력, 이슬람 사람들, 자기네들끼리의 전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슬람, 이 중동 지방이 불안정해되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일 문제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오일을 평화적으로 잘 수출하고 수입해 가려고 하면 중동 문제를 잘 해결해야 이제 세계가 평화적으로 오일 문제도 해결하고 세계 평화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예멘에 개입해서 수천 명의 시비리안 캐주얼티 민간인 희생자를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이란과도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이슬람교 내부 분쟁인데, 이슬람교 내부 분쟁이지만은 이러한 일로 해서 중동 문제가 자꾸 시끄럽게 되니까 오일 문제 해결에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결국은 핵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동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세계 평화에 큰 공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